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는 잠시 저희가 당분간 좀 쉬고요. 더불어시민당의 당대표님으로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최백은 당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 생전에 존경받는 늘 교수님이었다가 이 정치라는 것에 뛰어드니까 정치는 또 반대 세력이 있고 그렇죠. 비판 세력이 있다 보니까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살도 많이 빠지신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떠세요? 스트레스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표현을 하셨듯이 정치라는 것이 예, 반대 의견자들하고 어차피 그러니까 부딪힐 이, 수밖에 예, 부딪힐 없으니까.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인간관계에서 어쨌든 간에 그건 피곤한 일이긴 하죠. 아니, 이거 제가 뭐 경제학자로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니까는 편안하게 살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길에 이제 뛰어든 이유가 있어요. 이유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게 제2의 한일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아마 그 뭐뚱그럼없는 소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안 봤으면은 여기 안 뛰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안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한번 봐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일본의 최대 그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이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보수 신문이죠. 전 대표적이요. 일본의 극우 세력을 대변하는. 근데 거기 뭐라고 기사를 뽑았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대응하는 것을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7월 1일 날 아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출 규제로 경제 도발을 하면서 당시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문재인 정권을 그러니까 이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다. 궁극적인 의도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공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이번에 선거 구도는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시민당. 저는 이제 시민당을 의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의병. 실제로 말하면 깨시민들이 만드는 당이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의병이에요. 플러스 거기에 뭐냐면 오히려 해외 주요 서방 언론들. 막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가 우리 난리가 칭찬하고 있단 났어요. 말이에요. 예, 문재인 정부 대응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식. 선거운동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거죠. 민주당이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반대 진영이 누가 있느냐. 왜 종이 외구들. 미래통합당 플러스. 종이 외구. 미래통합당 플러스,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기레기 언론 집단들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치검찰들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저기 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이 세력들이라는 게 공통점이 뭐냐면은, 식민지 지배와, 그다음에 분단 구조에 기생을 해가지고, 그렇죠. 특혜를 보는 집단들이에요. 자기는 기득권을 예. 유지했던 그러니까 집단들이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완전 독립이 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분단이 해결되어야지만이 완전 독립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 독립을 싫어하는 세력들. 저는 이걸 매판적 특권층이라고 해요. 매판적 특권층. 매판적 특권이죠. 매판적 특권층하고 지금 이들의 특혜가 지금 그러니까 위협받으면서 지금 총공세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나라를 잃으냐 뺏기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런 네? 그래서 심각성인데. 제2의 한일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일본이 경제 도발했을 때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국내 정치,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일간이다 보니까는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반일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지지를 받는데 대부분 그 당시 지지를 했는데 그렇죠. 이제 이게 국내 전쟁으로 이게 포장돼 가지고 지금 이게 국내 정치로 포장돼 가지고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정치와 이게 지금 제2의 한일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관점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다수가 정치는 다 전문가들인데 또 더군다나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본질을 파악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태를 그러니까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이제 의견 차이들이 충돌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적들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죠, 제가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여기 뛰어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득보는 게 뭘까? 제가 물어봤어요. 욕을 많이 드시면 좀 생명정지는 가능하시지 않을까? 아, 제가 뭐, 제 개인 돈까지 초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투입해가지고 했고, 제가 무슨 국회의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굉장히 하여간, 제가 더군다나 뭐냐면, 방송 출연도 어쨌든 당분간 중단됐어요. 예? 이런 정당 대표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만저만 뭐냐면은, 손해가 아니에요. 강연도 못하고, 수입도 못 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건가?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 적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 국내 정치로만 이걸 보게 되면은 네. 견해의 차이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는 그렇죠. 분명히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반대자들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건 각오를 했어요. 각오를 한 것이고 처음에 들어설 때부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뭐 사람들이 어저께도 제가 강남에 무슨 촬영 때문에 잠깐 갔었는데 저를 알아보는 주민들이 알아보고서는 교수님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그래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빨리 이제 선거가 끝나면 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예. 예. 오늘 어쨌든 우리 네. 최백은 교수님 이제는 뭐 더불어 시민당의 당대표님이신데 네. 어떤 진짜 그 말씀이 참 와닿네요. 내가 도대체 이게 이걸 해서 남는 게 무엇일까? 예.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학자로서 예. 사명감과 그 하나로 예. 어떻게 보면 이 힘든 여정을 가시고 있는데 일단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님이신데 오늘 이해찬 대표님과 오늘 만나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저께 이제니까는 그 비례 후보들을 선정을 마쳤어요. 네, 네. 마치고 그래서 이제 한 30명을 이제 확정을 했죠. 네.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불어시민당에서 이제 선정을 했고 11번부터 30번까지 20명은 민주당의 비례 후보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합시켰죠. 네. 그래서 그걸 마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네.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가장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당에 참여하신 네. 참여한 정당이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네. 민주당 당대표하고 우리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당대표가 어쨌든 간에 선거를 어쨌든 간에 협력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요 협력적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승리를 하고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우리는 네. 이제 비례 후보에서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걸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그러니까 나머지 하반 이제 후반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데서 이제 인식을 가치를 확인을 하고 네, 네.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니까는 뭐 정당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니까 지원할 것, 지원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해찬 대표가 중요한 말을 이제 했어요. 네, 어떤 발언을 하셨죠?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를 사칭하는 네. 정치 세력들이 있다. 저는 그게 이제 열린민주당을 이제 지적한 거예요. 네, 열린민주당을 네, 지적했는데 네. 이건 도의에 어긋난다. 도의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표를 분산시킴으로써 민주 진영의 표를 분산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후반기에 후반기 이 안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 표가 분산되면은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에 그러니까는 모든 표가 집중되기를 집중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그러니까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 이 저기 저 열린 민주당은 민주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을 사칭한다는 표현까지 썼으니까요. 굉장히 아주 그냥 맹비난한 거죠. 예. 그 거기에 윤호중 사무총장은 우리 당 탈락자들이 열린 민주당 가서 부활을 노리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 제가 보면 금방도 말씀해 주셨지만 표가 분산되면 안 된다는 거는 동의하고요. 표가 분산되면 아니 문재인 정부 지키고 민주당 지킨다 그러면서 표가 분산되면 실질적으로 탈락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에요. 맞습니다. 11번부터 30번까지가 민주당 비례대표인데 예. 이분들을 단 한 분이라도 민주당 소속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지금 다른 정당 소속은 사실 예. 별개의 정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한 군데에 표가 몰려야 된다라고 단 하나의 사표도 없어야 된다라고 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요. 네. 지금 이제 이게 민주당이 일당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네. 우리가 좀 이제 그 이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네. 국회 의장석 뺏겨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전반기에 보게 되면 민주당이 일당이고 국회의장직까지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사사건건 국정운영 발목을 잡아서 잡아가지고 제대로 못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일당도 뺏기고 국회의장직도 뺏긴다고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 사실상 그러니까 파산 상태로 내가 된다. 없다. 예. 예. 그럼 이거는 끔찍한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열린민주당이 거기서 당선시켜가지고 네. 합당하면 되지 않을 거냐? 합당하면 네. 되냐? 합당이라는 게요. 이해찬 대표도 공개적으로 뉴스공장 나와서 얘기했지만은 네. 거의 불가능하다. 네. 왜 그러냐면은
거기 이제 국회의원이 만약에 몇 명이라도 생기게 되면은 네. 그 사람들의 셈법이 네.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가 된다 그렇죠. 이거예요. 정당과 정당이 합당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합이라도 해가지고 네. 연합이라도 원 구성하기 전에 연합이라도 하도 되지 않냐는데 그 연합 구성한 데 속에서 민주당이 어쨌든 약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단독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당이 못 되면은 네. 결국은 열린민주당이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러니까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조건이라는 게 되게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은 그러니까 서로가 같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같이 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금 지지자들이 순수해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욕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욕망을 너무 많이 예, 정치인들의 때문에. 욕망을 너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의 욕망이 개입돼가지고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받아줄 수 없는 걸 요구할 그렇죠. 수 있단 말이에요. 받아줄 수 없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면서 소수정당하고 접근했을 때도 네. 그 소수정당들이 사실은 독자적으로 출마하면 한 표도 한 석도 못 얻을 정당들이 그렇죠. 네. 굉장히 무리한 요구들을 했던 것도 바로 뭡니까요? 아, 소수정당이 지금 몸값이 올라갔으니까는 그걸 가지고 구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요구를 다 들어줬어 봐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동의했을 것 같아요? 전혀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네. 열린민주당이 그러니까 독자정당이 유지가 되면서 네. 연대를 한다, 연합을 한다?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 서로가 주고받아야 될 문제들이. 그렇죠. 이 속에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어떤 실망을 또 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일반 국민들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맞아요. 다 같이 그냥 우리 그냥 편이니까 이게 같이 힘을 합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당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제가 들어와 보니까는 그걸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특별한 동물들이에요. 일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동물들이에요. 예? 전혀 다른 동물들이에요. 물론 개 중에는 아주 순수하게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99.9999%는 다 욕망들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게 제가 봤습니다. 볼 때는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맨들보다 더 욕망이 커요. 네. 예?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요.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순수하게 방향으로 이론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안 되게 되면은 그 속에서 거대한 지금 보수 야당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 내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를 얻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더 파란 열린당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정당을 창당하는 순간 그건 저는 분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표가 분열되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행 비례 연합 정당 비례 정당에다 투표를 안 하면 민주당 후보들 떨어진다는 거를 너무 이런 단순한 생각을 안 해요. 이분들도 우리랑 같은 편이니까 이분들이 도와주겠지.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정당이 다른데.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순수해갖고 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제가 볼 때는 갈라치기 세력들도 들어와 있고 여기 신났거든요. 네. 신나갖고 여기서 무슨 얘기 던지면 네. 싸움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저는 욕먹을 각오하고 나왔어요. 저도 네. 요즘 저도 욕먹을 각오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슨 욕먹는 거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는 진짜 이거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군데로 가야 된다. 그렇죠. 어? 거대 정당의 힘을 빼놔서 좋을 게 좋아하는 정당은 미래통합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봐보세요. 네.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공격 안 해 별로요. 네. 열린민주당이 누구한테 공격받는지 아세요? 정의당한테 공격받아. 그렇죠. 왜? 열린민주당이 정의당 표를 일부 뺏어갈 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에서 공격받고 있는 거. 그래서 네. 오늘 조국 프레임을 다시 끄집어냈죠. 그렇죠. 근데 저기 미래통합당에서는 이게 나눠가졌을 때 나눠가져서 자기네들이 좋으니까 나눠가졌을 때가 자기들한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열린민주당 공격하지 않습니다. 일당이 될 수 있으니까. 공격을 하지 네?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 이제 민주당 이제 지지층들 중에서 저는 이제 그분들 심정은 이해를 해요. 저도 자, 이해하는... 그쪽에 좋은 후보들 많지 않냐 이렇게요. 네. 그 좋은의 기준이 저는 이제 좋은 후보의 기준이 사람들마다 많이 틀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김현정 뉴스쇼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뜩이나 지금 뭐냐면은 조중동이라든가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보수 인재니까는 야당들 같은 경우는 틈만 나면은 조국 프레임이라든가 청와대 개입 프레임 이렇게 만들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선거 프레임 자체가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러니까 못하러 그런 어떤 하나의 빌미를 그렇죠. 예?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분들을 사실 저렇게 배제를 했다 하면서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부 사람들이 그래요. 어, 조국 프레임이 뭐 어때서요, 교수님?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어, 당당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총수나 전화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그 추운 때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초동부터 국회의사당까지 가면서 조국 수호하고 검찰개혁하자고 목청 높여서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 무슨 말까지 들었냐면은 중앙일보 뭐 논설위원한테 네. 대한민국 역사상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을 인간 백정이라고 저기 표현한 사람은 교수님이 유일하다는 거야. 예? 어, 그러다가 어떻게 저기 저 감당하시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였습니까? 조국 장관 퇴임할 때 퇴임 헌신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예, 근데 목소리까지 다 쉬어가면서 진짜. 그런 사람이 얼마 전까지 그런 이제 그러니까 광야의 경제학자로 계획했던 사람이 제가 왜 열린민주당을 안 가고 그렇죠. 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을 위하여 제가 만들었는가. 그렇죠. 사실 시민을 위하여 만들기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예. 정당 만드는데 네. 좀 참여해달라. 교수님이 위원장직을 저기 이제 맡고 내가 잘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냐면은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생각하는 정당의 목표하고 정당 네. 만드는 목표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국면 속에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것을 우리가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 이 부분과 틀려가지고. 저도 도움이 된다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못하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까지 했어요. 아, 정봉주 의원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저한테 제가 면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랬었어요. 정봉주 전 의원은 굉장히 천부적인 정치인 자질을 갖고 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 나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은 좀 참고, 네. 예? 본인은 억울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예? 저 김의겸 대변이든 정봉주 전 의원이든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당연히. 우리는 이해하지만은 그렇죠 이해하죠. 예. 예. 근데 그래도 어떻게 되냐? 전체 큰 선거를 이겨야 되는 속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내가 의견을 물어보니까는 이번은 참고 나중에 보궐선거 때 나오면은 그때 될 테니까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는 수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수용을 못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는 침묵만 지키시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래서 아 제가 그냥 출마 안 하는 걸로 그걸 대신하면 안 되는 이야기냐고 네. 그 정도가 아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 안 하는 거는 일정한 진정성을 줄 수 있지만은 그렇죠. 문제는 정당을 만드는 목적. 근데 저도 그거에 네? 동의하지 못했어요. 독자 정당을 만드는 목적. 저는 독자 정당을 만들게 되면 또 하나의 소수 정당 만들고 또 분열이 되는 거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민주당에서는 이건 다른 정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다른 정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셀럽들, 소위 말해서 그쪽에 참여하시는 많은 비례 후보들이 그 열린 지지당에 그러니까 그러한 후보들을 좋아하는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그런 후보들을 좋아하는 지지층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그 후보들 좋아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요. 예. 네, 근데 그런 후보들을, 그런 지지층만 가지고 투표를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네. 예? 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런 후보들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했을 때 그걸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쪽에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은 순간은 굉장히 시원할 거예요. 네. 열렬한 지지층들이 순간은 굉장히 잘못하다 시원하죠.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 있는 예. 아주 그냥 파이터들이니까는 예? 파이터들이니까 시원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지금 최대 목표는 뭐냐?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통당은 문재인 있네요. 정부가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렇죠. 지금 우리한테 큰 적은 누구냐면은 이 매판적인 특권층들이라 그렇죠. 이거예요. 매판 자본들을 너무 매판적인 특권층이에요. 예? 조중동 보수 언론들이 왜 이렇게 총공세를 하고 앉아 있냐 이거예요. 얘 일본인과 똑같은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냐 이거예요. 지금요. 네. 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적이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열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저도 그게 너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한 곳에다 뭐라고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자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해를 못 하고 아까 우리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저쪽은 후보가 좋아요. 저는 예. 묻고 싶어요. 후보가 좋은 기준이 유명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시민 어떤 비례 정당 연합은요. 정말로 본인들이 유명하지 않지만 평생 묵묵히 자기의 분야에서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는 이런 저도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도 정봉주 의원님이 저랑 저녁 약속을 잡았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같이 저는
또 다른 정당을 만든다는 건 분열의 씨앗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단호히 거절을 했어요. 지금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려가 돼서 네. 그 문제가 지금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정봉주 전 의원하고 제가 모르니까는 이렇게 그 사이도 가까워요. 저도 가까워요. 예, 가까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작년에 일본이 도발했을 때는 적과 아군이 그러니까 분명히 피아가 구별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지금의 본질은 뭐냐면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제가 21세기 지금 임진왜란이 계속되고 있다. 네, 네, 일본이 그러니까 7년 전쟁이라고 할 때 한 네. 5년 했다가 다시 또 도망갔다 다시 또 들어오잖아요. 네, 네. 경유재란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부에서 서로가 이렇게 분열되면은 네. 이건 누가 제일 좋아하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일부 토착 애국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 왜? 일본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네. 토착 애국들이 발언권이 확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국내 정치로 이게 네. 판을 이걸 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일반 사람들한테는. 네, 네, 네. 일반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지금 저 상황이라 이거예요. 네. 작년하고 지금이나. 네. 그래서 제가 열린민주당에 지지하는 민주당원들도 소위 민주진영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의도로 지지하는 건 알아요. 저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본이 도발에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한말에 그러니까 여러 개혁 세력들이 서로가 안에서 싸마는 이런 상황이 저를 대풀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도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 결과는 뭐겠어요. 나라 뺏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쪽 네. 셀럽들이 네. 어떻게 보면 후보들이 좋다 그래갖고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도울 것이다. 물론 돕겠죠. 보이지 않게. 당연히 좋은 분들이니까 돕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분명히 다른 정당이에요. 다른 당론도 다르고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고 국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얻던가 다른 정당들의 도움 없이 제1당이 된다 그러면 큰 네. 문제는 없고 연대를 해갖고 뭐 가면 되겠죠. 근데 진짜 큰 문제는 과연 이렇게 자기의 정당들에서 스스로들이 공천을 한 사람들이 심지어 지역구에 재보선에도 출마를 시키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거는 민주 진영의 대결 구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조금이나마 민주당 입장은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잖아요. 때로는. 네. 근데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비판하고 신랄하게 국정에 견제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정의당이 또 하나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복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그 이 시사타파 저기 시청자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한일전 할 때 도올 김용옥 선생이 네. 다스베이다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었냐면 기억들 나실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년 4.15 총선 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민특위를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제2의 반민특위의 법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들 환호했잖아요. 너무 소름 끼치는 말이었어요. 네. 환호했잖아요. 네. 근데 왜 그걸 지금 상황이 도올 김용 선생이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면 그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그분도 어쨌든 간에 역사학도 하고 이런 분이신데 정확히 읽고 간 거예요. 사상가이자지만요. 근데 왜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7월달하고 지금이 뭐가 달라졌다고 갑자기 달라졌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분열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뉴스 공장에 7월 3일 날 제가 나가가지고 그때 뭘 했었습니까요? 일본하고 싸우면서 이기는 길은 딱 하나다. 내부가 단결하면 우리가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그리고 결국 그거 가지고 불매운동하고 하면서 개싸움은 국민들이 할 테니까는 대통령 정도로 그렇죠. 정도로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내부 단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민주당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러니까 최강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가 이제 나가서 이제니까는 정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어떤 이런 얘기들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뭐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 뭐 말릴 수는 없는 거죠. 말릴 수 없는 건데 그분들 다 잘 좋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적과 지금 싸마는 상황 속에서 개인의 욕망은 잠깐 내려놓고 그렇죠. 대의를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바로 그거예요. 제가 네. 이 정당 대표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옷을 입고 있는 건데 네. 이걸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작년에 어쨌든 간에 한일전에서 어쨌든 상징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건 지금 연장전이다 지금 연장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를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7월달 이후에 제가 그한 것을 이해하시고 저를 만약에 신뢰하신다면은 제가 뭘 제가 뭘 원해서 그러니까 열린시민당을 제가 무슨 뭐 공격하고 비판을 해야 되겠어요. 그걸 그 사람들 비판을 제가 얻는 게 뭐죠?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 저는 웃긴 게 뭐냐면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 속한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를 해야 더불어시민당에게 네. 투표를 해야만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는 현실인데도 네. 이렇게 표가 갈라지는데 제가 비판을 받는 것도 웃긴 거고요. 나는 네. 문재인 대통령에 속한 더불어시민당에 투표를 해야만 민주당 비례 후보들이 단 한 명이라도 민주당 배지를 달고 들어가는데 시민들은 저것도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은 정당이라는 아주 순수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다른 정당에다가 투표하면서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는 말이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정확하게 그분이 아주 굉장히 원로 정치이다 보니까는 네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사칭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참칭하고 사칭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제 앞에서 바로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과 같으니까 민주당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지지층들의 얻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사칭이라는 게 뭡니까? 사기를 칭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비례대표 후보들의 어떤 당선을 위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분명히 다른 정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조국 수호당이라는 게 만들어졌어. 네. 이번에 그러니까요. 근데 조국 교수가 뭐랬습니까? 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나 팔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저 선거에 나가가지고 네. 뭐 이득을 보려고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는 네. 그 조국 교수가 나서서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랑 관계없고 우리를 사칭하고 있고 도의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나도 왜 궁금해. 저거를 민주당 지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 웃긴 게 그래서 네? 민주당 당대표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당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문재인 정부에게 지키려면 이쪽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 보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어요. 지금 갈라치기 세력들도 있고 아마 평소에 최영은 교수님 응원했던 많은 어떤 SNS 사람들도 지금 헛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비판의 글들 좀 올라올 건데 시간이 지나면 다 나중에 진정성은 저는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번에 나오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좀 속 시원하게 그렇죠. 그들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 좀 시원하게 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100명 넘는 많은 국회의원들인데 네. 걔 중에 실망시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선명한, 좀 더 파란 색깔의 이런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혹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떠나서 지금 떠나서 뭐냐면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일당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 국정이 이게 위협받으면은 그렇죠. 저도 쉽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정부 때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고 예. 아무것도 못하는 신일 정부가 되는데 예. 집권 여당에게 힘을 빼놓고 그래서 엄한 정당에다가 투표를 하자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붕괴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수족 다 묶어놓고 네. 아무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대선까지 이제니까는. 예?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나라 파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몰아갈 거라고요. 그래서 대선까지 어쨌든 간에 이걸 해서 정권을 뺏으려고 할 거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그러니까는 그때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제 말이 그거예요. 예? 제가 적당히, 제가 사심 있는 사람이었으면 적당히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응원해주고, 예. 적당히 더불어시민당 사람들 응원해주면 저야 편하죠. 그 지금 저 올라오는 글들 보면 저 이제한테 뭐 실망했다는데 저 욕먹을 각오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왜 이 그냥 이런 거 안 하면은 저 욕 안 먹고 존경받으면서 그렇죠. 살아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저는 뭐냐면 내 자녀와 내 학생들이 살아갈 나라인데 예? 이 나라를 그러니까 박근혜 때로 다시 돌릴 수가 없다고요. 예? 돌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안 하면은 저 굉장히 편해요. 예? 제가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그걸 하면서 이렇게 열을 내야 되는 거죠? 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보는 이득이 뭐냐 이거예요. 예? 이득이 뭐냐 이거예요. 사실 이거 안 했어도 열린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쪽 민주당인 사람들이나 다 저를 대부분 다 저 좋아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못하라고 제가 이렇게 반대자들을 만들어가지고 네. 네? 제가 못하라고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를 그러니까 실망하신 분들, 패친들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고. 떠나도 좋다고. 예? 네? 네, 떠나도 좋다고 했는데 제가 개인이 욕먹는 것보다도 욕먹는 것보다 저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를 저는 지켜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서 공개적으로 아예 열린민주당은 아니다. 네. 예? 정신을 차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제가 뭐 경제학자가 정치 얘기하면 가르친다면 과거에 제가 살아왔고 행동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으면 제 말 듣지 마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성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저를 그러니까 제 판단을 믿어주시고 끝까지. 네. 예? 저를 뭐 신뢰하지 않는데 제가 뭐 그분들하고 패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제가 적당히 인기 영합주의로 하고 네. 우리 대표님이 보셔도 제가 여기서 열린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면 제가 그쪽에서 뭔가 혜택을 받으니까 오히려 시민들한테 욕 먹고 구독자 날라가고 정말 나라가 진짜 4.15 총선은 한일전이 돼야 되고. 네. 저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저도 정봉주 의원님 그렇게 말렸어요. 주변에서 말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하고 나가면서 결국 이 사단이 나갔고 지지층끼리 싸우는 이 모습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웃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네? 너무 누가 웃고 있을까요? 이거 지금 상황 속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열린민주당에 후보로 올라가신 분들 자기들 이제 떨어질 이제 표를 적게 얻으면은 그러면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쁠 거예요. 저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다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인데 네, 네. 아시는 분들이고 정봉주 전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도 그러니까 우리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의도 앞에서 손혜원 의원하고도 같이 했던 이런 네. 추억이 있는 분들인데 네.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제가 못하라고 그러니까 적이 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저는 네? 오죽하면 손절했겠어요 제가. 저는 제가 가진 걸 잃어도. 나라는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곳인데 우리 아이들을 그러니까 다시 박근혜 정권대로 다시 내몰아낼 수 없다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당대표 수락하면서도 제가 대학생 다닐 때 네. 이런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당시 원로들이 앞장서가지고 네.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서 네. 냉엄하게 꾸짖고 네.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앉으면은 해결된다. 왜? 국민들이 그 원로분들이 그러면은 국민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날 게 아니겠어요. 네. 야 학생들이 수많은 학생들 희생시키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저 자신한테 스스로 약속한 게 내가 나이가 먹으면은 나는 내가 나서가지고 어려울 때 나야 그러니까 살 만큼 살고 그랬으니까 내가 나서야 된다. 나이 네. 먹은 사람들이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를 그동안 지켜보면서 신뢰했다면은. 네. 제 판단을 좀 믿어주세요. 제 판단을 믿어주시고요. 제 판단을 그러니까 못 믿었다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것들 제가 2018년도에요. 제가 그동안 살아온 행적을 한번 한 3년만 제가 좀 잠깐 얘기해 볼게요. 네. 2018년도에 보수 언론들에서 경제 폭망설로 네. 엄청 문재인 정부 공격했습니다. 네. 그거 제가 앞장서서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일하게 1대 100만으로 싸웠어요. 예, 막았었죠. 자, 2019년도에 일본이 도발해 왔을 때 문재인 정부 또 흔들렸죠. 네. 예? 그때 제가 어쨌든 그것도 막았잖아요. 이겨낼 수 있다. 국민들이 예. 단합하면. 예,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해 제가 그러면 그랬을 때 저는 이게 다 그러니까는 제가 일관성 있게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게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저랑 공감하죠. 100번, 1000번 오른 말씀. 예? 그래서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저쪽 그러니까 뭐 유럽 국가들처럼 자기들 내부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 가지고 이런 뭐 싸움이라 한다면은 예. 저 여기는 별로 제 하나 한 표만 이제 행사할 뿐이지 네. 이런 앞에 나서 안 합니다. 네. 지금 이건 뭐냐면은 아, 나라가 지금 저기 저 나라를 뺏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지식인이 그냥 눈 감고 지켜보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나선 거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흥분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점에서 제가 그동안에 보여준 것이 그러니까는 신뢰를 못 얻었다면은 제 말 안 믿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욕해도 돼요. 네,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동안 한 2, 3년 동안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면은 아, 최 교수님이 그냥 허튼 소리 할 사람은 아니다. 그렇죠. 예? 판단을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잘못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네. 믿는다면은 네. 믿는다면은
여러분들 저기 저 이번에 싸움은 한일전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엉뚱한 일에 지지자들이 분리가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역구 선거에 관심을 갖고 총선은 한일전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계속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화가 그렇죠. 나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럼 누가 웃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저도 그게 너무 화가 나갖고 네. 저는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원인 제공이 누구냐. 어? 그렇죠. 정말 이건 하지 말라는 주변에 온갖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 이 사단을 내는 것은 정치적 욕망 아니냐. 어? 저는 정말 저 이거는 동의해요. 저는 그리고 너무나 우리 뭐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없습니다라는 우리 지지자들한테 네. 한 말씀 드리면 아무데나 찍는 순간 민주당 비례대 민주당 의원들이 탈락을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찍는 순간이요. 나중에 여러분들 박근혜 저기 보수 야당한테 국회장악 당하고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사실상 파산 상태로 식물 정부로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 선택하신 분들. 진짜 표를 우리가 왜 몰빵론을 주장했냐. 네. 표가 많이 오면 올수록 민주당 후보 비례대표 후보들이 쫙쫙쫙쫙 한 명 한 명 더더더더더 당선이 될 수 있는데 네. 왜 표를 나눠서 네. 전혀 민주당과 상관없는 다른 정당에다 투표를 해야 되는지 제 말이 뭐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단결을 하니까 그렇죠. 한일전으로 그렇죠. 한일전으로 단결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과의 싸움에서는 슈퍼맨들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결이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의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왜 민주당이 후순위에다 배치를 했냐면요. 그 배수진 거예요. 예. 배수진. 당신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키려면은 일로 다 힘을 모아달라 이거예요. 이 그렇죠. 메시지에 지금요. 그 앞에 시민 비례 그분들도 거의 문재인 정부를 지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25번까지 당선이 된다면 25명의 민주 진영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 선택은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하면은 그 결과도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이 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 국민들 믿어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뉴욕타임스에서 어쩌겠게도 네. 예? 대한민국 그러니까는 뭐라고 했었습니까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코로나 대응 경제를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저 포기하지 않으면서 코로나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예? 선진 국가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말이 아닙니다. 난리가 선진 국가들은 올스톱 돼가지고, 네. 예? 올스톱 돼가지고 지금 이런 지금 그 상황이 뭐 때문에 가능해졌냐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지도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위대한 저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냐면 세계에 새로운 역사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것이냐,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중단하고 다시 또 옛날로 퇴행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4.15 총선이요. 예. 제가 우리 교수님이랑 너무 99% 싱크로율이 뭐냐면, 아, 예. 저는 이런 분란이 없었으면 모든 민주진영이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면서 외치면서 얼마든지 이번에 비장한 각오로 싸울 수 있었는데, 이런 분란을 일으켜갖고, 민주당 후보들이 탈락하게 되는 이 상황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맞아요. 했는지. 시사타파 저기 민주당 지지층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이번 싸움 한일전으로 싸움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 열린민주당하고 지금 뭐냐면 더불어 시민당하고 싸움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싸움으로 이걸만 전개시킨다면은 이 선거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네? 한일전으로 다들 그러니까 이 싸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4.15 총선을 예? 한일전이라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그 구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구도를 그러니까 지금 막고 있고 방해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빨리 그러니까는 이 에너지들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시켜야지만이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시사사파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민주진영에 있는 이 민주진영의 이 지지자들이 좀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시간이 예. 지나면 많은이 다시 네. 아 이게 다른 정당이구나 네. 투표 잘못했다가는 이거 민주당이 의석이 줄어들 수 있구나라는 좀 위기감이 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정당으로 투표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
이런 분란을 일으켰던 어떤 일부 정치인들의 욕망이 나중에는 역사적 죄인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과거의 삼김 분열이라든가 네. 이 분열이 그러니까 우리가 됐을 때 민주진영이 분열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네. 우리 너무나 잘들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다시 그러니까 분열이 아니라면은 누굴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그냥 적당히 표현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쉽게들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혀 다른 정당이 생기고 네. 예? 민주당이 일당이 안 되는데 문제는 네. 예? 민주당이 일당이 안 되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세요? 예? 이게 네 어쨌든 이거 네. 탈출은 지능 순위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 예. 예. 지금이야 뭐 이름 들었던 셀럽들이 나오고 뭐 더 파라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혹할 수는 있어요. 순수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결국은 대통령 지키겠다 그러면서 딴당 찍는다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만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곧 이어서 바로 다스베이더 출연. 예, 맞습니다. 예. 오늘 다스베이더 오늘 또 엄청난 분들이 많이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예. 네, 오늘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정치에 뛰어들으셨고 정당 대표로 하시면서 안 들으실 욕도 듣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떻게 보면 의원님 저기 우리 대표님 곱하기 100을 제가 요즘 욕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가장 제 옆에서 지켜보셔도 저희가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선거 끝나면 제가 이제 떠난다고 했고 제 본업으로 돌아간다고 했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니까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당당하다 보니까 저도요. 패친들이 네. 욕을 하든 일부가 실망을 하더라도 그게 네. 개의치 않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살고나 지나고 나면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판단 실수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여태까지 네. 그랬습니다. 한 60평생 살면서 그랬었습니다. 네. 저도 당당하니까요. 네. 저 당은 정말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네. 거고 그래서 저도 몰빵을 얘기하면서 그거에 반해서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은 저에게 뭐 심한 어떤 댓글이나 그런 것들을 달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8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함께 뛰면서 단 한 번도 제 지난 과거 역사를 보면요. 단 한 번도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도 제가 비록 비판을 받고 그러지만 나중에 저를 비판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본인들이 네. 깨닫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 후보들이 11번부터 30번까지 있으니까 예. 표가 집중돼야만 더불어민주당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복귀할 의원들이 그렇죠. 당선이 되는데 예. 어만정당 찍어갖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오히려 당선이 안 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결론은 예. 대통령 결국 뭐냐면 미래통합당을 위한 길이라 이거 선택이 그렇죠. 이거죠. 이런 선택이 잘못된 선택은 예. 욕을 먹더라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미래통합당 얼굴 표정 관리하지 않게 만듭시다 우리. 어쨌든 예. 같이 욕 먹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최병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